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펙터 타임즈 버즈비 TV 스튜디오에 은총 씨의 기타들도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을 하지만 이 120만 원에 육박하는 이 댄드라이브 페달스의 네. 이펙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독일 브랜드인 댄드라이브 네. 페달스는 빈티지 품질의 퍼즈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부품들을 사용하여 회로를 제작하고 세심하게 수작업으로 완성됩니다. 그들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구식 작업을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매우 정교하게 페달을 설계하고 완성하여 최고의 사운드를 선사한다 라고 하네요. 오늘부터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3시간에 걸쳐 댄드라이브 페달스의 다양한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네. 시크릿 머신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존크 머신 마크 1의 댄드라이브만의 해석을 적용한 페달이라고 하네요. 바이어스 노브와 미들 스위치를 채용한 풀 게르마늄 기반의 퍼즈이며 매우 거칠고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주파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댄드라이브 페달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모델로서 스타워즈와 관련된 그래픽이 적용되어 높은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더한 제품입니다. 제가 또 스타워즈 광팬이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는 다 봤습니다. 봐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타워즈 에디션이라 그래서 그래픽을 제가 진짜 스타워즈가 그 스타워즈인가? 라고 봤는데 이 디자인이 모델 것 같죠? 아니요. 여기 보시면 요다 있잖아요. 아 요다가 있네요. 요다도 있고요. 마스터 요다도 계시고. 네. 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노브 때문에 가려 좀 잘 안 보이네요. 한솔로랑 레아 공주. 그러네요. 한솔로 레아 공주. 네, 다 있고요. 이게 모델마다 조금씩 이미지가 다르긴 다르네요. 여기가 아마 이게 베이더 형님의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그런 느낌.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게 자바더헛이 그려져 있고. 무슨 그림 찾기인데 여기도 지금 뭐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픽이 진하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자바더헛인지 스톰트루퍼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러니까 에피소드 5 네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얼음 마을 네 얼음 마을이라고 하는 네 그 혹성 네 거기 그 시작인 것 같고 일단 그 이거는 사셔서 이거 뭐 네. 저희가 뭐 확대해 드릴 수 진성 없어서. 스타워즈 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돌맞아 죽을 설명을 저희가 네.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싼 건 아니에요. 더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스타워즈에 관심이 있었거나 혹은 조금 더 희소성 있는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에디션이 잘 맞지 않는가.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은총 씨랑 이 촬영 전에 아니 근데 120만 원이면 지금 빈티지 퍼즈 같은 경우도 구하면 어떤 퍼즈들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댄드라이브의 페달을 구입을 하려고 할까라고 은총 씨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고가의 퍼즈 페달들은 실제로 들어가 있는 소자들이 굉장히 빈티지 소자, 오래된 소자고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런 트랜지스터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네, 그 뭐 저도 사실 뭐 퍼즈에 대해서는 네.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제 퍼즈 덕후 형님들한테 제가 뭐 비빌 것도 안 되고 네. 저는 아직 펄인이기 때문에 그 뭐 최근에 퍼즈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출연하신 줄리아 대리인 박준영 씨와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퍼즈를 과연 어디까지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 선일 것인가? 네. 퍼즈를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끝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대요. 퍼즈를 실제로 이거는 박준영 씨가 공연 때 항상 자기가 답답해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리서치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런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 했어요. 오리지널 퍼즈 사운드들이 그 진짜 퍼즈 덕후들한테 진짜 좋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 이 빈티지 오리지널 퍼즈들은 볼륨이 작아져요. 안 그래도 퍼즈 자체가 이 뚫고 나오는 소리라기보다는 뭐가 그러니까 이게 퍼즈 소리만 들으면 왜 그게 안 뚫고 나온다는 거 사람들 뭐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워낙 시끄러운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워낙 이 필터가 많이 걸려 이제 그러니까 필터 컴프레싱 되면서 뭐 눌리면서 소리가 그 확 찌그러지는 소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오버드라이브 페달류라든가 부스터 페달류처럼 앞으로 빵 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네. 그러면 부스터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스터랑 섞이는 순간 그 퍼즈의 색깔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퍼즈 매니아들의 항상 고민이에요. 퍼즈랑 뭐 프리 아니면 혹은 뭐 오버드라이브류가 섞이게 되면 그 퍼즈의 오리지널 사운드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퍼즈 매니아들의 네. 항상 그 고심이고, 그래서 무조건 독립적으로 쓰고 단독으로 쓴 다음에 뭐그 외에 뭐 공간계를 묻히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그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말을 막 하는 게 오히려 빈티지 퍼즈는 뭐 일단 기본이 100만 원이니까 그쵸, 뭐 그쵸. 100만 원 밑으로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네네네네. 다. 그럼 막 그게 뭐 500만 원막 가기도 하고 뭐 이게 맞아요, 상상을 맞아요. 초월하는 네. 가격인데, 그럴 바에야 잘 만든 최근에 복각한 퍼즈들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볼륨이 확보가 되니까. 네. 그런 게그 어떤 이제 퍼즈 영상에도 보면 그 댓글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네. 모르니까 해석을 못해서 몰랐는데, 이제 이런 뭐글 같은 거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제 준영 씨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이제 뿌띠끄 그쵸. 이제 복각 퍼즈는 어떠냐? 물론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근데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빈티지를 사는 것보다는 뭐 요즘엔 자기도 생각이 바뀌었다. 옛날에 자기도 무조건 빈티지 네네. 그리고 퍼즈는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잘 만들고 볼륨이 잘 나오는 퍼즈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요즘 퍼즈에 좀 빠져서 네. 조금 사고 있거든요. 퍼즈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외국에서 막 사운드 듣고 오 이거 퍼즈 너무 소리 좋다 해서 검색해 보잖아요. 와, 이 가격이 하늘로 알벌하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덴드라이브 페달스의 이 퍼즈들은 12 군용 사양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환경, 더운 환경에서는 퍼즈가 이렇게 사운드가 변하게 되는데 무더운 환경에서도 사운드 변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바이어스 다양한 상황에서 완벽한 퍼즈 사운드와 다양한 톤을 만들어냅니다. 토글 스위치 미드 레인지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심 걱정이 됩니다. 지르지 이 않을까? 중에 하나 꽂혀서 지를까 봐.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퍼즈 사운드를 듣기 전에 이미 퍼즈 매니아들은 여기서 가는 거죠. 아니, 제대로 전원 연결해서 퍼즈를 치고 있어. 근데 이 이펙터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저희가 나사를 풀어서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퍼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준영 씨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
광주에 문사장님 네, 네. 이 뭐냐면 퍼즈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리뷰를 했잖아요. 이게 선을 딱 그어서 빈티지한 퍼즈와 모던한 퍼즈로 나누게 된다면 이 친구는 빈티지 중에서도 좀 극빈티지.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내려갔을 때 60년대 오리지널 퍼즈 페이스 사운드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퍼즈 페이스랑 질감이 다른 거지 그때 당시에 빈티지한 사운드가 완벽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 이거는 사용된 부품들 자체가 그런 부품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리지널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퍼즈는 뭐 그대로 끝까지? 두시고 네, 퍼즈는 끝까지 네, 한번 주시고 네. 얘를 좀 돌려볼까요? 얘는 그러면 연주하는 동안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필터 걸린 소리. 좋습니다. 아, 끝내주네요. 자, 아 죄송합니다. 네. 마샬도 좀 들어봐야 돼서 짧게 할게. 다음에 바이어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스위치를 바꿔볼게요. 네. 요것도 똑같이 돌려볼까요? 좀 돌려주실까요? 네, 할까요? 죄송합니다. 돌려요. 좋습니다. 가격이 다음에 레스폴도 역시나 제가 돌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운드로만 의견을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자면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이게 다르다는 게 기존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퍼즈에 비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굉장히 빈티지한 성향의 오리지널 퍼즐을 만나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들고요. 가격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혹은 이 구매자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네요. 힘드네요. 힘듭니다. 저도 엄청 다양한 종류의 퍼즐을 사용을 해봤고 특히나 이제 빅머프 계열들을 굉장히 많이 팠었는데 오리지널 서브텍 같은 경우도 저는 그때 지인한테 60대에 샀었나? 60만원대? 더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이제 퍼즈의 100만원은 약간 먼 나라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비용을 들여야지만 가질 수 있는 사운드임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서 장비를 몇 개 처분을 해야 되나 처분을 하고 심지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두 개의 퍼즈 페달을 더 다뤄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네. 취향만 맞으면 저는 은총 씨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일단은 아직 페달이 두 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댄드라이브의 시크릿 머신 퍼즈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제가 이거 이제 리뷰하기 전에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무 생소한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버즈비에서 정말 많은 페달들을 다뤘지만 이제 퍼즈 페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직 퍼즈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나름 이것저것 지금 경험해보고 이렇게 많이 써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가 페달을 써왔던 역사에 비해서는 너무 좀 짧게 이제 짧게 써봤기 때문에 이해도가 많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알아보고 또 그 매력에 또 빠지고 있고 공부 중인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일단은 연주자로 하여금 그 기분 좋게 하는 사운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펙터 소리가 좋다 안 좋다 뭐 기타 소리가 좋다 안 좋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쳤을 맞아요. 때 맞습니다.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거죠. 연주가 잘 되는 악기가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는 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달이 저를 더 연주를 잘하게 해주는 페달인 것 같아요. 비싸서가 아니라 저렴한 페달 중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렴한 기타 중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너무 좋은 페달인 것 같고 더 알고 싶고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만나는 리얼 빈티지.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봤던 이 현대에 출시된 페달들 중에 퍼즈 페달 중에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주는 악기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진짜로 이번 시간만큼 뭐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더 다뤄볼 테지만 더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9점 0. 네, 높은 점수 같아요. 저도 사운드로만 가지고는 10점 15점 20점도 드리고 싶은데 이 가격 때문에 솔직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퍼즈 매니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댄드라이브 페달스의 퍼즈를 소개를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